안녕하세요. 기다리던 피파 22가 10월 1일 스탠다드 에디션 기준으로 출시했습니다. 얼티밋 에디션을 구매하신 분은 4일 먼저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큰 발전 없던 피파 시리즈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간판으로 쭉 내걸었던 하이퍼 모션인데요. 피파에 관심이 있던 분이라면 실제 선수가 모션 센서를 착용하고 11대11 축구 경기를 하는 영상을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하이퍼 모션이란 실제 선수의 경기 모션을 캡처해 4,000개의 애니메이션이 추가된 건데요. 이는 피파 21 대비 3배 정도 증가한 양입니다. 여기에 머신러닝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870만 프레임 이상을 캡처해 보다 매끄러운 애니메이션을 실시간으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무슨 말이냐? 하이퍼 모션은 곧 선수가 표현할 수 있는 모션 개수 자체의 증가. 머닝 러싱 기술은 그 모션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연출하는 역할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다 현실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AI 향상, 공에 바운스 될 때 물리적 움직임 추가, 개인기 추가, 전술 커스터마이징의 다양화, 공격 상황 시 수비의 압박을 받거나 슛각이 없을 땐 볼 성공률 하향, 자기 개인기 하향, 속가 낮은 선수 밸런스 상향 등등입니다.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전작보다 묵직해지고 더욱 실축 같아졌다는 평가입니다. 드리블과 패스가 더 어려워졌고 헤딩은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성공적인 빌드업을 위해서는 공을 가지거나 받을 선수들의 자세, 압박의 정도, 공의 빠르기 등을 더욱 세심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체력이 떨어지면 선수들의 능력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무거워지겠네요. 거기에다가 서버렉까지 더해져서 반응속도마저 느리다면 실제로 피파 후기를 읽어보면 손가락을 너무 세게 눌러서 아프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래도 해보면 훨씬 축구 게임 같이 편하고 재미있다는 평입니다. Welcome. I'm Matt Pryor and I'm the design director for FIFA 22 Career Mode.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파는 주로 커리어 모드와 얼티 모드 유저로 나뉩니다. 먼저 커리어 모드는 나만의 구단, 교체 출전 추가로 인해 전작보다 좀 더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즐기려면 유저 패치가 반필수이고 그러려면 PC버전을 사야 하는데 PC버전을 사면 하이퍼 모션 추가가 없습니다. 딜레마에 빠지네요. 그래도 커리어 모드 유저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더 숨통이 트이는 추가인 것은 맞습니다. New ways to progress and compete, more customization on and off the pitch, and the return of football's most memorable players. Welcome to Inside FIFA Ultimate Team. 자, 이제 핵심인 얼티 모드입니다. 여전히 현질은 괴랄합니다. 얼티를 하는 이유는 좋은 선수로 팀을 맞춰서 이기기 위함인데 좋은 선수는 비싸고 그렇다고 가성비 맞춰서 하자니 디라나 푸첨을 이길 수가 없고 디라나 푸첨을 못 이기니 또 좋은 선수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현질을 해서 선수나 코인을 얻으면 코인에 대한 감가상각이 심각합니다. 매번 정해진 시기에 새로 나오는 프로모션은 기존 대장급 선수의 떡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게임이 끝나는 시점까지 반복됩니다. 그래서 좋은 선수를 일정 기간 사용료 내고 쓰는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좋은 선수를 계속 유지하려면 떡락 전에 비싸게 팔아 코인을 챙기고 그 코인으로 신상 프로모션 대장급을 맞추고 다시 떡락 전에 비싸게 팔아 코인을 챙기고 그 코인으로 또 신상을 맞추는 팀가리를 위해 게임을 하다보면 내가 주식을 하는 건지 피파를 하는 건지 매일 시세만 보게 됩니다. 안 그래도 코인을 얻기 힘든데 피파 21로 넘어오면서 디라 배치고사 코인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습에 디라 L1 맞추기에 더 혈안이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참 돈 똑든 게임 같은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나라적 차원에서 이 도박 같은 게임성에 손을 댄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EA는 싫겠지만 유저 입장에선 대환영입니다. 안 그래도 대체제 없는 게임인데 대놓고 유저 돈 빨아먹는 시스템이니까요. 여기에 핑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는 서버가 없기 때문에 옆 나라 거 빌려오는데 이게 핑이 평균이 좋으면 40대라서 한 박자 늦은 반응 속도가 기본입니다. EA야 제발 한국 서버 좀 내줘. 다양한 문제가 많은 피파 22지만 그래도 축구를 좋아한다면 안 할 수가 없겠죠.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